오후 수업 시간. 한참 졸음이 쏟아질 시간이지만 한문 수업은 끄떡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춤추다 무. 춤추다 무. 노래다. 노래다. 자, 춤과 노래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옆으로 가고요.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그야말로 온몸으로 한자의 뜻에 맞춰 가물을 표현하는데요. 한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풀릴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자. 춤추다 무. 춤추다 무. 노래가. 노래가. 네, 그래서 이제는 못 찾아 많이 먼저 썼지만 가무. 아,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춤과 노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아, 예. 일다추. 일다추. 부수가 뭐죠? 부시. 보이다시자고요. 보이다시자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보, 보. 보, 보. 부수가 뭐죠? 보이다시. 이것도 보이다시자죠? 스포해도 되고 아니면 귀신을 해도 돼요, 귀신. 일단, 하나씩 먼저 해보죠. 어? 100원이네. 어, 나 진짜, 어, 진짜, 어, 정말 배우고 왔는데 이걸로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어, 진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야, 그만, 어, 그만, 박수. 노는 거 같아요, 수업시간. 어, 재밌고, 맛있고, 즐거워요. 방과 후. 김종필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3반 교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선생님 주변으로 줄을 서느라 분주합니다.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틀리면 다시 봐야 돼요. 김종필 선생님이 이렇게 방과 후에 시험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학년 3반이 전교 꼴찌반이기 때문.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입니다. 네. 봤냐? 집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선생님의 통과 소리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아싸!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좀 좋은데 시험 공부도 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시험 기간 내내 공부를 조금 안 하는 사람도 친구들도 좀 이걸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꼴찌 탈출보다 더 큰 목적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난치고 노는 아이들이 제가 낸 문제를 맞춰서 굉장히 좋아하고 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명까지 시험에 통과시키고 나니 하루가 금세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빈자리를 지켜보는 선생님의 마음만큼은 흐뭇합니다. 그날 오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 친구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외삼촌과 함께 생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은 것입니다. 뭐로 이렇게 한 거야? 좀 쇠 막대기를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찢었거든. 걔가 널 계속 괴롭혀서 아니면은 계속 일단 아니 담임 선생님을 좀 바꿔주세요. 네네. 안 그러면 그 친구 네네. 전화번호하고 집 전화번호하고 네네. 그 아버님 전화번호하고 네네. 다 가르쳐 주세요. 집 주소하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학교 측에서는 너가 아무래도 피해자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너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할게. 잠시 후 학생의 어머니도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자꾸 애한테 그러는 건데.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선생님은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데 자꾸 애한테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계속 참았거든요. 그런 어떤 억울한 부분이나 화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예, 예, 잘 이게 정리가 잘 되도록 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잘 가고 그래. 무거운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선생님. 피해자 쪽은 조금 마음의 상처가 안념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자립감이나 성취감이나 아니면 이런 자기 존중감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날 두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와, 일어나봐. 따라와.